자유로운 토론과 지식의 공유를 통해 불확실한 미래 대응 전략이 탄생되는 머니투데이 신개념 글로벌 컨퍼런스 키 플랫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희는 그런 콘텐츠와 포맷에 대해서 지금부터 고민을 시작해서 내년을 준비해 간다는 거죠. 우리는 새로움에 대한 약속을 잊지 않았고 이제 2014 키 플랫폼을 통해 약속했던 새로움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혁신 100대 기업 심층 취재, 그들을 통해 찾은 창조 DNA, 그리고 혁신으로 가는 길. 전 세계를 누비며 찾아내고자 했던 것은 그들 속에 있을 우리의 미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혁신의 가치를 놓지 않고 있을 글로벌 혁신 기업. 과거를 성찰하고 현재를 치열하게 살아가며 미래를 먼저 내다본 이들의 가슴 뛰는 신화가 2014 키 플랫폼에서 펼쳐집니다. 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머니투데이에서 주최하는 2014 키 플랫폼 어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관심과 호응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참여 못하신 분들 위해서 기고만장해서 현장 이야기 취재 기자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머니투데이 혁신전략팀 소속의 조철희 기자라고 합니다. 그 머니투데이 글로벌 컨퍼런스 키플랫폼에서 취재와 또 현장 진행 이런 것들을 총괄하고 있는 신무 기자입니다. 네. 그게 그도 9개월 동안 진행이 됐다고요? 네. 올해가 이제 2회째인데요. 네. 그 저희는 이제 언론사, 미디어가 주최하는 컨퍼런스다 보니까 그 언론사의 장점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취재한 결과물들을 네. 모아서 이제 전달하는 것인데 그래서 취재 과정이 총 9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270일. 그렇습니다. 네. 지구 네 바퀴를 돌았더라고요. 우리 취재 기자들 저뿐만이 아니라 한 10명 정도의 그 특별 취재팀이 구성돼가지고 미국 또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일본, 중국 한 8개국을 돌았습니다. 이야. 그게 비행 거리만 해도 16만 네. 키로 지구 네 바퀴 정도가 됐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는데 네. 어제 이제 끝나고 좀 홀가분해지셨겠어요? 또 이 기고만장한 기자실 준비하느라 네. 홀가분하지 못했고요. 네. 예. 죄송합니다. 네. 시청자분들 네. 중에 키 플랫폼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 네. 이게 사실 올해로 2회째이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는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먼저 행사 취지와 배경들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컨퍼런스는 일단 실무형 컨퍼런스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 기업들의 그 실무자들이 참석했을 때 이런 것들을 그 주제라든가 아젠다 뭐 테마들을 들었을 때 네. 자신이 현업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실무적인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또 혁신 올해 테마는 혁신이었고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테마가 미래의 그 5년 후의 글로벌 경제를 전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빅픽처를 알고 난 다음에 자신의 어떤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실무에서 네네. 과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런 팁을 좀 드리는 컨퍼런스입니다. 네. 네, 취지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공부가 되는 네, 컨퍼런스였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뭐 컨퍼런스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뭐 유명 인사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네. 해외에서 뭐 그렇죠. 상당히 거금이 드는 걸로 알고 그럼요. 있는데 몇 마디 들어서 물론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좀 허탈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듣고 내 실무와는 무슨 관계지? 할 때가 있는데 이 키 플랫폼에 참석해서 돌아갈 때 네. 뭐 적어도 하나 정도는 배웠다. 나 이거 가서 한번 써먹어봐야 되겠다. 네. 그런 것들을 꼭 남겨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열기가 굉장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네. 취재를 해본 기자로서 어떤 생각이 네. 들던가요? 저는 이제 9개월 동안 이 플랫폼을 준비도 했었고 현장에서 또 이제 운영을 제가 담당을 그러니까요. 하고 있고 감회가 남달랐을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23일 날 개막을 했는데 그 일주일 전에 정확히 비슷한 시간에 좀 안타까운 사고가 네,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준비는 다 된 상태였는데 그대로 해야 되느냐도 고민이 많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준비를 했고 많은 참석자들이 그 참석 의사를 밝혀주셨기 때문에 네. 뭐 취소는 할 수 없었고요. 그죠. 워낙 또 해외에서 네.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분위기를 좀 차분하게 가져가려고 많은 그 프로그램들을 좀 수정을 했었고요. 일단 네. 시작 부분부터 좀 그 추도와 또 실종자들의 생환을 깊이 염원하고 기원하는 네. 것으로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열기
열기가 뜨거웠다고는 하지만 또 전반적으로 차분하게 진행이 됐고 참석자들이 한 연인원으로 이틀 동안 한 1,200명 정도가 오간 것으로 제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기는 뜨거웠지만 상당히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부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게요. 거기에 이제 MTN 기자도 취재를 갔는데 한번 뭐 분위기가 어땠냐 물어봤더니 정말 공부하는 분위기였다고. 뭐 노트북에다가 뭐 적기도 하고 프레젠테이션 하면 뭐 그걸 사진으로 찍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참 이렇게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는 컨퍼런스가 많지 않은데 이번 머니투데이에서 주최한 글로벌 컨퍼런스 굉장히 앞으로 더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번에 관통하는 테마 딱 하나 꼽으라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주제 자체는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비즈니스 모델의 와해 그리고 이제 혁신 101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좀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네. 예, 공부를 해야 되니까. 지난해 저희 테마가 말씀드렸듯이 그 앞으로 5년 후에 글로벌 경제였는데 그 경제의 그 예측을 한 결과 불확실성이 가득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불확실성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글로벌 기업들이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치열하게 혁신함으로써 이 변화에 대응하려는 그 적응력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테마는 혁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핵심 키워드가 그 혁신이라는 이노베이션이라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미 준비를 하던 과정에서 그 박근혜 정부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것은 흐름이 지금 이렇게 트렌드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면은 항상 등장하는 게 새로운 뭐 혁신이 필요하다, 뭔가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아 정말 요즘 시대에 딱 맞는 주제를 미리 좀 선정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사실 혁신이라는 말은 계속 나오고 있었죠. 뭐 계속 혁신은 뭐 끊임없는 것인데 멈추지 않을 때 혁신은 의미가 있다고도 하고요. 또 혁신이 상당히 피곤하기도 합니다. 이미 혁신을 해서 새로운 곳이 되면 또 헌 것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것이 이제 혁신인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테마가 되고 있습니다. 혁신. 멈추지 않아야 된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해야 된다. 진짜 어려운 주제인데요. 관련 영상 한번 보시고요.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기간 270일. 이동 거리 16만 킬로미터. 지구 네 바퀴의 거리를 돌아 500여 명의 기업인을 만나고 250회의 인터뷰를 통해 탄생한 2014 키 플랫폼. 불확실한 미래, 치열한 생존 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한 히든 카드. 글로벌 이노베이터 100. 그들의 화려한 성공 이면에 숨은 고민. 그리고 찾아낸 혁신의 길. 미래를 선점할 혁신 이노베이터 101. 그 하나는 바로 당신. Focusing on different opportunities where we can get manufacturing innovation going, create jobs, make sure that the research is tied to businesses that are actually hiring. 혁신을 통한 경제 부흥을 천명한 미국. 혁신 중견기업의 천국 독일. EU 경제혁신지수 1위 스웨덴. 협업을 통해 혁신하는 네덜란드. 이들에게서 찾은 혁신의 실체. 경계가 무너진 초연결성 시대. 모든 것은 만나고 변화하고 새롭게 태어난다. 융합을 통해 재탄생되는 미래 산업 지형도 그 안에서 변화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무한 경쟁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기업은 이제 시장의 미래를 스스로 창조해 나가야 한다. 홀로 갈 수 없는 길. 공유하는 경험과 지식. 오픈 이노베이션. 상호 협력을 통해 더욱 강력한 혁신의 힘을 키우고 있는 네덜란드의 혁신 클러스터 HTCE. 이곳은 매년 40에서 50개에 이르는 혁신 솔루션들을
지적 재산으로 만들어 서로 공유하며 각자의 사업 개발에 적극 활용, 무한한 가치를 창조하고 있다. Business model is that we collaborate with at this moment over 30 industrial companies and we do this research in a shared way, so open innovation and the knowledge that's generated can be used by these companies in their product.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 밸류 스틱의 혁신, 디자인 싱킹과 오픈 이노베이션. 이 모든 것을 빠르게 실행하게 하는 바탕에는 혁신의 ABC가 있다. 시장을 읽는 섬세한 통찰력,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지식, 융합을 통한 재창조. 혁신으로 가는 길은 바로 비즈니스 모델의 파괴를 실행하는 것이다. 이번 컨퍼런스 기자들이 직접 글로벌 100개 혁신 기업을 찾아서 직접 또 취재를 하고 연사들을 섭외했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뒷얘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취재 기자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뒷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100개 기업을 취재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 독일의 한 30개 기업을 취재를 했었습니다. 네. 일단 뭐 좀 몸이 힘들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네. 제가 보스턴에서 뉴욕으로 이동을 해야 됐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뉴욕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이미 인터뷰 약속은 잡혀 있는데 보스턴에서 뉴욕으로 이동할 항공편이 다 결항이 되고 취소돼서 막 밤늦게 기차를 겨우 타고 숙소에 한 12시쯤에 그 폭풍우를 맞으면서 이제 도착해서 무사히 다음 그 인터뷰 일정을 소화했는데 당시에도 뭐 맨하탄에도 차도 못 다닐 정도였죠. 그 짐가방 끌고 다녔는데 근데 그런 취재 경험은 아마 뭐 기자들은 다 있을 것이고요. 네.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을 취재했을 때 그 기업과 CEO와 얘기를 할 때 단순히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우리 역시도 그 CEO에게 좀 이 미디어가 취재했고 경험했던 그런 미래적 그 대안과 이런 것들을 제시해줘야 네. 이 CEO 인터뷰이들이 또 호응을 해주면서 네. 나 키 플랫폼에도 가보고 싶다 이런 얘기도 스스로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런 경험이 아주 저는 좋았습니다. 네, 그렇죠.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내가 뭘 받으려면 또 그쪽한테 도움이 되는 걸 또 줘야 되는 게 네. 그런 관계가 또 잘 오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번에 참여했던 분들 어떤 분들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100개 기업 중에 한 30개 기업 쪽 30개 그 혁신 기업에서 CEO 경영진들이 참석을 하셨고요. 네. 스타트업 기업에서부터 중견기업, B2B 네. 중견기업도 있었고 제조업 기업도 있었고 다양한 영역의 산업과 기업에서 CEO들이 방문을 해서 또 강연을 해주셨고요. 또 저희 이제 컨퍼런스의 구성이 이제 개막 총회가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이제 헤더 앤드릭센 그 하버드대 지속가능 센터장은 화상 연결로 저희가 대담을 했었고 네. 마크 앤드릭스라는 그 네덜란드 산업혁신의 그 리더입니다. NTS 그룹 CEO도 참석을 했었고요. 또 한국에서는 이제 박은관 시몬느 회장 또 이원복 교수 이런 분들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타니고지 그 일본 토라노문 대학원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경영전략사 논쟁이라는 책으로 좀 알려주신 분입니다. 그분께서는 이제 이번에 참석하셔서 강연 말미에 그 한국말로 세월호 침몰 사고에 그 아이들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한국말로 말씀을 또 해주셔가지고 청중들에게 네.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그 미타니고지 교수가 강연을 할 때 저희가 그걸 생중계를 했었거든요. 기고문장에서요. 그 영상을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사고를 당한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더 구조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센터엔 아이들의 영혼이 편하게 쓰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Thank you.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작된 글로벌 컨퍼런스 2014 키플랫폼의 둘째 날.
키 플랫폼의 마지막 날이기도 한 오늘은 혁신 기업가들이 생생한 노하우를 직접 전달하고 청중들과 자유롭게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빅데이터 활용법과 에코시스템 사고, 초연계 사회와 사회적 가치 창출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한 다채로운 아이디어들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질병 예방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공중보건에 기업들이 가치 있는 혁신 사업을 펼쳐야 한다는 의미 있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People identify opportunities to invest in a preventive intervention for which there is no capital yet. So they invest in the capital, okay? They roll out this prevention intervention. It improves well-being, and then they recap the savings that the government or some other payer would have had to pay. 2014 키 플랫폼은 다양한 혁신의 노하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꾸며진 만큼 참가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혁신이라는 개념도 뭐 늘상 듣고 있는 거긴 한데 주제 내용에서 이제 그걸 어떻게 접목시키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를 가급적 이제 비즈니스 위주에서 이제 사례를 들어가지고 설명해 주니까 그런 거에 약간 좀 흥미를 느끼면서 보고 있죠. 머니투데이 미디어가 전 세계를 직접 발로 뛰어가며 찾아낸 글로벌 혁신 기업 100곳의 노하우를 가득 담아 꾸며진 2014 키 플랫폼. 2014 키 플랫폼은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우리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혁신의 길을 제시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키 플랫폼 현장에서 머니투데이 방송 임채영입니다. 네, 영상에서도 살펴봤지만 2일차에는 조금 행사 방식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네, 두 번째 날은 그 혁신 기업들의 경영진들의 강연들로만 꾸몄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앞서 그 청중 인터뷰에도 나왔지만 실제로 자기 업무 비즈니스에 네. 어떻게 사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자신의 그 초청연사들이 자신의 네. 기업의 실제 사례들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네. 청중들에게 전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행사에서 좀 가장 인상 깊었던 또 네. 가장 좀 인기가 있었던 부분은 어디?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개막 총회가 상당히 그 공이 들여져 있는 부분이고요. 네. 또 청중분들도 가장 깊이 있는 좀 지식과 그런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저희가 9개월 동안 취재했던 것들을 리포트로 만들었고 또 그것을 이제 산업연구원의 장석인 박사와 저희 또 키 플랫폼의 디렉터인 정미경 머니투데이 편집부 국장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네. 그 부분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앞으로의 미래 시장은 어떻게 변화하고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가 발표가 됐었고 네. 또 이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혁신해야 되느냐 오픈 이노베이션 또 그 디자인 씽킹 이러한 네. 구체적인 방법들 또 조직 문화의 개선 방법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전달했습니다. 발표 네. 시간은 30분 정도였는데 그 부분이 제 생각에는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고 네. 그 부분에 많은 청중들이 이제 뭐 사진도 찍으시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 그 주최 측에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네.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뭐 700석 규모의 좌석이 네. 꽉 찼다 뭐 이런 네.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이번에 좀 진행하면서 사실 9개월 동안 뭐 100개 기업을 다닌다는 게 정말 만만치가 않은 일인데요. 좀 특별히 진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철저히 좀 준비를 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었다고 생각되는데 네. 저희 그 키 플랫폼을 찾아서 자신의 혁신 사례를 말하고 싶었던 그 글로벌 혁신 기업의 CEO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방문을 중간에 못하게 됐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 준비 과정에서 상당히 안타까웠고 실제로 그 키 플랫폼 행사에서는 이 청중분들이 하루 종일 열리는 행사에 계속 계실 수가 없잖아요. 힘드시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자리를 뜨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좀만 더 보고 배우고 가셨으면 좋은데 하는 아쉬움들이 들었었습니다. 네. 네. 키 플랫폼 행사, 뭐 한국을 넘어서 앞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춧돌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향후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더 알차게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고 네. 좀 더 이 글로벌 네트워크 차원에서 이미 1회, 2회 때 참석한 우리 해외의 기업 CEO들만 해도 합하면 뭐 100명 정도 가까이가 될 텐데 이분들을 좀 네트워크화해서 앞으로 이 키 플랫폼이라는 허브를 통해서 좀 더 네. 많은 가치들이 공유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준비를 좀 철저히 할 생각입니다. 네, 벌써 내년을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예, 이미 준비가 들어왔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다음 네. 내년 키 플랫폼 행사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와 함께 2014 K플랫폼 현장 얘기 들어봤습니다. 이 시각 뉴스룸에서는 어떤 얘기 오갔는지 살펴보고요. 오프 더 레코드 코너 이어집니다.